사찰이죠 이게 그러면 네, 네. 양심 아껴보시다 당신 아들이나 네. 당신 부모가 네. 당신 네. 아내가 말해 이런데 강하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게 말이 돼 아 왜 똑같은 사람이 저기 하냐고 경찰들이 사거리에 지금 대기하고 있어요 저 경찰 지금 핸드폰 보고 있죠? 네 제이 컴퍼니 보고 있나 보다 참고로 이 차는 밖에서 아니 안 보입니다 밖에서 아니 절대로 안 보이는 차예요 조성님 농장이에요 저기 왔다 또 싸이카 지나가시고 두 대 지나가시고 깨깨깨깨 버스 옆으로 피해가지고 못 봤어요 봤죠 지금 버스 옆으로 피해가지고 사이카 두 대 두 대가 갑자기 길 건너가지고 온 거 왜? 왜? 찍어주세요 뭐 하는 거예요? 잠깐 싫어요 왜 따라와가지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확인할 게 있어서 그래 뭘 확인해요 맨날 구급 관련 고지 아니면 안내를 하려고 합니다 이게 뭔 짓거리냐고 좀 따라가지 마 뒤로가 있으니까 우측에 아저씨 관등선으로 내 차에서 나와요 선생님 관등선으로 내라고 누구 얘기하고 찍으라고 관등선으로 내라고 아저씨가 나오라고 관등선으로 내라고 신분증 고지 나오라고 우측에 정차하시라고요 우측에 잠깐 정차하세요 왜 뒤에서 왜 시비를 하십니까 이게 시비 온 거 아니야 도로교통 뭐 일반 사실이 확인됐어요 관등선으로 됐어요? 뭐라고요? 뭐라고요? 이게 개인적으로 알려주는데 다중이 이용하는 방송이잖아요 선생님 그 우리 모자이크 처리도 안 되고 이렇게 하면 어쩔 거라는 거냐고요 네? 내가 지금 실망하는데 아니 길 가는데 내가 실망한데 운전자가 실망했다고 지금 잡아가지고 관등도 안 되고 신분증도 안 되고 지금 뭐 하는 거야? 내가 신고할게요. 불어. 조속해서 경찰이야. 실망을 하는 거 보조석에서 하고 있는데 갑자기 쌀가락으로 분명히 와가지고 잡고 이거 운전자가 실망을 했다면서 다짜고짜 사이카 두 개가 와가지고 잡고 운전자가 실망을 했다면서 신분증도 보지 않고 뭐 하는 짓이야 지금 뭘 했다고요? 운전자가 실망을 했다면서 제가 찍었어요 예전에 대통령 출근길을 계속 찍었어요 근데 지금 실망을 따라와서 잡아놓은 거예요 근데 제가 초석에서 제가 실망을 했거든요? 잠깐만요 장난해 지금? 그리고 잡을 때 고지를 해야지 신분증 고지도 안 하고 뭐 하는 짓이야 그게 왜 잡아 말이 되는 소리야? 아니 불법으로 이렇게 경찰이 잡게 돼 있어요? 왜 도로 기적이야? 아 체증을 왜 불법 체증이야? 왜 불법 체증해? 이것도 그래요. 이게 나오면 안 돼요. 본인 집에 잠깐했는데 방송 나와가지고 우리가 다 나오잖아요. 그 문제예요. 뭐가 문제야? 불법 체증 왜 그런 거야? 내가 실망하는데 아 싫어요. 왜 불법 체증이야? 체증할 때 체증한다고 뭐라고 체증해야지. 한두 번이에요. 저랑 얘기해요. 한두 번이냐고. 그러니까 이게 한두 번 아니고 한두 번이에요. 저랑 얘기해. 그렇게 말을 했으면 말을 알아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뭘 알아들어요? 할 때마다 나와가지고 당신이 봤어? 봤냐고요 당신이 불법 체증 왜요? 체증할 때 고지했어요? 한 번도 체증할 때 고지 안 하고 체증하고 다 방송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도로에서 왜 체증할 때 고지해요? 믿지 마시라고 맨날 체증할 때 고지 한 번도 안 해 봤는데 언제 고지했어요? 언제 고지했어? 나 돌려볼게요 돌려보세요 지금까지 한 번도 고지 안 했어요 돌려보시라고 돌려볼게요 아저씨는 어떻게 할 건데요? 몇 번째야? 너도 양심 있어봐 이 새끼야
불법 유턴한다고 막 하고 불법 유턴한다고 말씀드린 적 저번에 그랬잖아요. 사고 날 뻔했어요. 제가 드리는 드리고 싶어하는 말씀은 운전자님도 다 알고 계세요. 뭘 알고 있어요. 저도 한두 번 본 거 아니에요. 제가 잠깐 정차를 해주세요. 운전님 왔어. 운전자님, 제가 운전자님을 멈춰 세운 거는요. 운전자님께서도 한번 좀 가라앉으셨나요? 가라앉았습니다. 네. 운전자님을 멈춰 세운 거는 저는 교통경찰관으로서 위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잠깐 멈추시라고 부탁을 드렸던 거고요. 이게 한남동 사거리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저도 쫓아오셨는데 왜 쫓아온 거예요? 운전자님 쫓아온 게 아니라 저는 위반 사실 관련해서 한남동 사거리에 계셨다가 왜 쫓아오냐고 물어봅시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제가 먼저 얘기 드리잖아요. 네. 위반 사항이 있어서 저 왔다며요. 한남동 사거리에서 도대체 날 잡으려고 왜 거기 있었던 거예요? 저는 쫓아 운전자님은 아 그럼 어떻게 쫓아왔어요? 잡으려고 쫓아 어디서 오셨어요? 용산 저 한남 오거리에서 왔습니다. 한남 오거리에서 왔죠, 맞죠? 저를 어떻게 아세요? 한 여기 봤죠? 안 보여요? 운전하면서 거기 네. 경찰들 대기했다 유턴하는 거 내가 안 봤는 줄 알아요? 다 보여요. 아니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자 그랬어요. 자 위반 네. 사항을 어떻게 누구한테 신고 갖고 오셨어요? 누가 신고했어요? 네, 그거는 여기 있는 경찰들이 내 거 보고 있었던 거 내가 다 봤어요. 뭘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안 보여요? 저기서도 다 보고 있잖아. 아니 말고 아무튼 위반 사실에 대해서 누가 신고했냐고요? 물어봅시다. 아 개미까장도 보고 있잖아. 나라는 시민이 신고했어요. 누가 그거는 제가 지금 굳이 운전자님께 말씀을 드린 건 아닌 거 같아요. 자 웃기잖아요. 나중에 정보 공개 요청 사실 감찰이에요? 아내가 보이냐고요? 이제 유튜버를 말이야, 보고서 말이야. 예. 그러니까 왜 지금 몇 번째 수없이 일반인을 예, 쫓아다니냐고요? 예. 저는 아까 운전자님을 이 앞에서 멈춰 세우려고 했던 거는. 이 경찰분들 보세요. 이게 말이 돼요? 아, 말씀 좀 들어보세요. 예. 그래서 위반 사실 관련한 제보를 저희 내부적으로 받았고요. 저는 그게 제보입니까? 사찰이지? 사찰 아닙니다. 어떻게 사실... 사찰이 아니에요? 남의 유튜버를 계속 보고 있는 거 따라다니는. 건들지 마요. 우리 얘기하고 있으니까. 아니, 산차. 건들지 마요. 아니, 아니, 하지 말고. 너무 욕을 많이 하셨어요. 너무 욕을 많이 하셨어요. 내가 왜 당신한테 욕을 먹어야 되냐고요. 내 욕을 한 게 화가 나죠. 경찰 아저씨. 정신 차리라고. 욕한 거 죄송해요. 사과드릴게요. 정신 차리라고. 저도 짧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찰은 아무 이유 없이 경찰관 아니 공권력에 의해서 감시당하는 그런 느낌이 관련한 교통경찰관이 그러면 거고요. 남의 유튜브를 보면서 계속해서 이 근처에 오면 저는 운전자님 거 따로 보지는 않았어요. 예. 네. 네. 그리고요 위반 사실 관련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제가 위반했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죠. 얘기를 하시니까요. 카메라 보시고 예? 위치 아니 교통경찰관도 나오고 찾지 마라. 그러니까 어? 사찰하면서 찾지 마세요. 뭐가 문제예요? 근데 내가 안 보여요 저기서. 그니까요. 이거는 시간적으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제가 운전자님을 세 차례에 걸쳐서 단속을 했었습니다. 운전자님. 아 참. 운전자님 그 위치는 운전자가 볼 수 있는 위치가 안 보인다니까요. 거치해 놓은 것 자체가 거치하는 게 뭐가 잘못됐어요? 저도 저거를 사진 촬영을 해가지고 위반이 맞는지 아닌지도.
저도 자세히. 그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위반이 된 거를 확인하지도 않았는데 위반 사항을 적발한다는 게 어떻게 말이 돼요? 제가 지금 적발한다고 안 했습니다. 원래는 각계도 봤을 때 제가 이 사람이 그런 행위를 했을 때 운전자님 오락실에서 많은 거예요. 제가 적발한다고 안 했어요, 지금. 유튜브를 보면서 따라와가지고 이게 적발한 것 같으니까 세우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냐고요. 그러니까 저는 위반 사실을 확인하려고 했던 거지 적발을 하려고 했던 그러니까 그게 내가 여기서 DMV를 하고 있어서 지나가다 경찰이 운전자한테 봐가지고 잡은 게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무튼 어찌됐건 간에 처 위치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애매하다고요? 뭐 안 보이냐고요. 앉아서 보세요. 이게 애매해요? 이게 애매한 위치예요? 나는 흥분하게 생길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이번 사실 관련해서 저는 확인하는 거지 제가 운전자님을 사찰을 하거나 사찰이죠, 이게 제가 말이. 운전자님 하시는 일을 방해하거나 매일 똑같은 경찰이 어떻게 매일 반복해서 저를 잡냐고요. 위반에 해당될 수 있으니까 운전자님 선생님 이게 애매해요? 확인했으면 저는 확인됐고 안내해드릴 말씀드릴 거 말씀드렸습니다. 운전자님 저 위치는 운전자님 볼 수 없는 위치는 아니에요. 안 보인다고 제가 봤을 때라는 게 뭐가 말이 됩니까? 선생님 한 번만 얘기해요. 어디다 놔야 돼요? 어디다 놔야 되는지 딱 얘기해요. 그거는 운전자분께서 하셔야 되는 거고요. 저는 운전자가 볼 수 있는 위치인 게 지금 얘기해봐요. 어디다 놔야 돼요? 아 선생님 어디다 놔야지 안 애매한 겁니까? 운전자분께서 편의에 따라서 하세요. 제가 뭐 어떻게 말씀 못 드릴까요? 아, 또 잡으러 올 거잖아요. 그럼 지금 확실하게 얘기해요. 이경찰 여러분들의 고소고발해야 돼. 어디다 놔야 돼요? 아 일로 오세요. 내가 어디다 놔야 되냐고요. 그거 말 안 해요? 또 잡으러 올 거잖아요. 지금 얘기하세요 확실하게. 뭘 잡으러 와요. 경찰관이 뭐 아 이거 어디다 놔야 되냐고요. 맞아요. 말 못해요? 그거 하는다고 잠시 확인하고 아, 그럼 여기 앞에다가 나도 또 잡으러 올 거예요? 남의 실시간을 보면서 쫓아와가지고 매일마다 똑같은 경찰이 여러 번 잡는 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찰이 여기 와가지고 여기서 대기하다가 지나가는 거 단속을 해요. 여보세요 내리세요 안전벨트 안 매셨네 이게 맞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근데 그렇게 한 게 아니라고요. 이 사람이 날 직접 봤어요? 실시간을 봐서 지금 누구한테 받았대잖아요. 선생님이 아니라 이분이 매일매일 이렇게 하는데 이러면 이게 맞냐고요. 일단 그러면 오늘 그거 단속하는 거에 대해서는 혹시나 선생님이 오늘 이제 이후의 시간에 만약에 위반 동일하게 할 거야. 이게 어떻게 위반입니까? 위반하는 사항 위반이에요 아니에요 얘기하세요. 좀 들어보세요. 위반한 사항이 있으면 위반한 사항이 있으면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있으면 단속을 하겠습니다. 자 단속하려면 내 앞에서 내 근처 여기서 안 서가지고 내가 지나갈 때 그때 보세요. 네, 보여요? 그때 하겠습니다. 경찰관이지 말라고요. 경찰관이 이거 보고 있어요. 네, 이거 확인한 거예요. 경찰관이 이거 보고 있다고. 경찰관이 이거 좀 경찰 보고 있다고. 한 사람 잡는데 지금 몇 명이 와가지고 있지. 몇 명이 와가지고. 몇 명이 왔습니까 지금. 경찰관이 이거 좀 보고 있다. 경찰이 몇 명이었어. 어? 아니 이거 DMV 제작했다고 몇 명이 와가지고 맨날 제가, 이거 제가 뭐 하는 겁니까? 문제하고 안내할 부분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안내입니까? 솔직히 말해서 매번 따라다니면서 이게 사찰이지 아니에요. 저는 사찰은